이제 우리 여자팀이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0점만 맞춰도 우리 여자팀이 이기게 됩니다. 성형이 문제고요. 성형이는 자신의 신체 부위 중에 이곳이 가장 자신 있다고 합니다. 아! 나 알아! 이것을 가장 자신 있다고 하네요. 나 알 것 같아. 네. 똑같아. 이렇게 많고 말씀하세요. 발.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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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발가락, 이게 자신 있을 수도 있지. 발가락, 발, 발가락. 3, 귀. 2, 1! 보조개! 보조개! 아니야, 발이야, 발! 땡이고요. 글자 수 드릴게요, 글자 수.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보조개, 발가락. 눈웃음. 다리 길이! 네! 눈웃음이다. 아니, 아니 한번 이렇게 도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도세요. 참 진짜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솔직히 이거 진짜 보여줬다. 다 보였어, 진짜. 엉덩이? 너무 바보 같아. 다 보였어, 진짜. 엉덩이? 너무 바보 같아. 자. 엉덩이다. 엉덩이. 세 글자고요. 엉덩이를 내가 언제 보였어? 지금 맞히시면 20점 획득하고 여자 팀이 이기게 됩니다. 헤헤헤. 3초 드릴게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아니야. 엉덩이가 아니야. 엉덩이. 야, 엉덩이를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딨냐. 무슨 엉덩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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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네. 아니, 왜 잘 보여줘. 누가 이래? 한번 도세요. 같이 봐요.